반면에 스키니진 유행도 다시 오고 있습니다. 요런 바지 말고요, 쌍버지 초록색 입은 거 보니까 핏이 사기더라. 이 토끼털 너무 좋아 보이긴 한다고.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저에게 트렌드 관련한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댓글이나 인스타 DM을 보면 이 옷 유행 타나요? 이 옷 유행 끝났나요?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살깡말깡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이 아이템이 유행을 타는지 안 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링크 토끼 털퍼 앙캄 캐시미어 차이나 카라코트. 정상가가 128만원인데 15만원대에 판매하는 아이템이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X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이나 카라코트 자체가 유행을 굉장히 타는 아이템이에요. 거의 10년? 15년 전에 잠깐 유행했다가 거의 안 입는 옷이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에 이끌려서 구입을 했다가 손이 안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지만 활용도가 진짜 떨어질 것 같아서 X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기본 코트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근데 토끼털 너무 좋아 보이긴 한다. 올드조의 로버 베레모스 제품을 고민하는 것 같고요. 올드조라는 브랜드가 핸드메이드를 고집하는 일본의 아메카지 워크웨어 브랜드. 제품의 퀄리티나 이미 검증을 받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빵모자라고 하죠. 사실 유행하는 옷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자 자체가 클래식 헤리티지를 담고 있는 모자이고 평상시에 아메카지를 즐겨 입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잡아가는 분들은 굳이 트렌드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트렌드와 캐주얼 다양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X를 드릴 수 있습니다. 테인서의 카키 워싱 데님 카고 팬츠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48만원입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저는 O를 드리겠습니다. 테인서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런 디테일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요. 카고 팬츠 유행이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구입을 하신다면 2023년에 예쁘게 입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그만큼 디테일이나 퀄리티나 이런 색감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뽕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성 라이트톤 구제 스키니진 팬츠입니다. 밝은 컬러의 남친룩스러운 스키니 바지는 유행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런 스키니 팬츠를 입을 바에 차라리 와이드나 스트레이트가 훨씬 더 남친룩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올려있는 이런 스키니진 유행은 끝났지만 반면에 스키니진 유행도 다시 오고 있습니다. 요런 바지 말고요, 스키니진을 살짝 내려입어서 곱창지게 입는 스키니진 핏, 그런 핏 유행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친룩 바지보단 스트릿하게 스키니 입는 유행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 아이템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X. 가격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대안이 많을 것 같아요. 오, 조지 콕스 스킨턴 로퍼 비즈니스 구두입니다. 쉽게 말해서 클리퍼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정말 핫했던 신발인데 지대르군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돌분들이 신었던 신발로 굉장히 유행했던 신발이에요. 근데 이런 클리퍼 같은 신발이 요새 트렌디하다? 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클리퍼의 장점이 어떤 거였냐면 높은 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굽 유행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클리퍼 타입은 아니지만 높은 굽의 다양한 쉐입의 구두들은 트렌드 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 제품은 살짝 코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이 과거의 영광이었죠. 배우의 핑크 컬러의 니트입니다. 가격은 11만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요거 유행하냐 안하냐, 저는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핑크를 입고 있죠. 이게 실제 컬러로 본다면 거의 마젠타 컬러인데 2023년 트렌드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핑크 니트는 이번 시즌에 정말 예쁘고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컬러 아이템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 시즌에 트렌드가 온다면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지만 매년 입을 수 있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템을 5를 드리는 이유는 트렌드를 즐길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컬러이기 때문에 5를 드리겠습니다. 폭스레더 워크 팬츠입니다. 사실 가죽 바지가 트렌드 아이템으로 오고 있습니다. 가죽 소재 자체가 요즘에 가장 많이 찾는 소재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죽 바지가 어떻게 보면은 과하다?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정도의 광택에 과하지 않으면 충분히 데일리로도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5를 드리겠습니다. 다라 패딩 점퍼 파란색 컬러입니다. 파란색 패딩을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패딩 컬러나 디자인 심플해서 시즌에 입기에는 괜찮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벌써 봄 시즌 시작되거든요. 5만원이라서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겨울로 사는 것보다 봄옷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다라의 체크 더블 페이스드 점퍼입니다. 요것도 가격이 많이 할인되고 있네요. 시즌에 가볍게 즐기긴 괜찮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근데 5만원대라서 가격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겨울 동안 유니크하게 입을 자켓을 찾는다. 그럼 오? 오래 입을 거 찾는다. X. 디젤의 오시모 니트입니다. 4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컬러나 실루엣 자체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래 입기에는 컬러가 강하기 때문에 가끔 포인트 주기에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디젤의 니트 제가 가서 입어보긴 했거든요. 어깨핏이 생각보단 좁아요. 어깨에 좁아 보이는 게 싫다 하는 분들에겐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트렌드 아이템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스트릿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인 거죠. H&M의 오버사이즈 핏 자카드 니트입니다. 자카드 패턴 자체가 엄청 유행 타는 패턴은 아니에요. 이런 패턴에 어떤 컬러가 들어오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런 라벤더 컬러가 2022년 트렌드 컬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2023년에 이런 패턴과 함께 있는다? 유행이 지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시즌에 유행했던 컬러는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스피드 리사이클 스니커즈죠. 발렌시아가 제품인데 저도 가지고 있고 많이 신었던 신발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손이 안 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아이템이 손이 안 가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아니다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긴 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안 씻게 되는 것 같아요. 신발 자체의 편함이나 완성도나 디자인은 너무 예쁘지만 요즘 많이 입는 바지 핏에 어울리기에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X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품이나 비슷한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매력도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78만원에 발렌시아가 스피드 러너를 산다? 저는 X를 드릴 것 같습니다. 모에어 블렌드 스웨이터인데요. 블록으로 컬러가 되어있는 제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어떤 제품을 좋아하냐면 트렌디한 컬러가 접목이 돼서 그 시즌에 입기 좋을 때 무채색의 기본적인 느낌으로 나온다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X이긴 하지만 좀 무난하게 가볍게 입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지의 블랙사이드 포켓 백팩인데요. 준지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격이 저렴하다 비싸다 이걸 논할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20만원대로 준지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백팩을 즐긴다? 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백팩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오래 입지만 힙한 감성이 있는 빅사이즈의 백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떠나 디자인은 예쁘다. 대안이 있다면 다른 분들 사줘도 되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거죠. 골덴 오버 자켓과 바지를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코듀로이 소재가 트렌드 소재로 많은 분들이 찾는 소재이긴 하거든요. 근데 옷 자체에 이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입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더풀 코트에 많이 보이는 폭을 단추가 들어가 있는 자켓인데 이런 디테일이 없었으면 가볍게 오래 입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디자인이 옷을 오래 입기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이지보다는 브라운이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요 디테일이 살짝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멀리서 딱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소재나 컬러나 와펜이 조화롭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과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X를 드리겠습니다. 마르니의 토트백인데요. 요것도 한때 유행했던 토트백 중에 하나이죠. 저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요즘에도 그냥 파는 곳은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구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컬러나 디자인을 봤을 때 트렌디하진 않다? 대안이 좀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X를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반짝반짝이라 컬러감이 있는 소재는 매일 들기에는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사이온의 크루넥 버튼다운 자켓. 이런 이너 패딩 같은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매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런 건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브랜드 자체도 근본도 있고 이런 패딩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이런 아이템은 세일 기간 때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삼바.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들이라면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죠. 결론은 오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트렌드에 잘 맞게 신으려면 오버사이징해서요 꽉끈으로 신어야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이런 빈티지한 솔이 레트로 트렌드에 너무 잘 맞아서 오! 로에베의 머플러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컬러감이 있는 머플러 내 돈 주고 사기엔 좀 아까워요. 근데 선물로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트렌드 컬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코디에나 이런 머플러 하나 딱 매치하면은 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30만원대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감동은 주는 것 같아요. 울 100%의 2만원대 니트이고요. 기본 니트이기 때문에 울 100에 2만원대다? 요거는 그냥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근데 요게 핏 자체가 슬림 핏이기 때문에 단풍으로 입기에는 체형이 드러날 수 있어서 이너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그레이 컬러의 기본적인 크루넥 니트는 잘만 매치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울 트위드 폴로 코트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우와 정상가가 360만원인데 지금 할인 들어가서 25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평상시에 이런 좀 클래식한 느낌의 코트를 찾는 분들에게는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코트핏이나 컬러나 소재가 유행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나는 폴로 느낌으로 아니면 클래식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입을 거야 하는 분들께는 충분히 값어치 있는 옷이지 않나. 중요한 자리에 이런 컬러로 포인트를 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네요. 야 250만원 우!
어널러 코드의 스트럭처드 카고 골덴 팬츠이고요. 요즘 이런 카고 팬츠 너무 유행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즐기기엔 너무 좋아. 그리고 가격도 6만원대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삼바랑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 어글리 슈즈와 매치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살로몬 같은 고프코어 느낌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누마르의 네오 스티치 데님 자켓 워시드 블랙 깡버지 초록색 입은 거 보니까 핏이 사기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누마르의 옷을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핏이 엄청 트렌드해서 좋아하거든요. 팔자 크롭한 느낌과 이런 와이드한 느낌의 바지 핏과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셋업으로 사는 거면은 저는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컬러도 이 정도 컬러면 유행 안 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는 아이템들과 요즘에 유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생각보단 유행이 많이 바뀌고 있고 변하지 않는 유행도 있다는 걸 요즘 깨닫는 편이에요. 제가 이 트렌드 영상을 자주 다루는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유행할 아이템들을 매치해서 트렌디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트렌드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가 어떤 건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적용하고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